쫄까봐. 우와. 얘들아 밥 먹자. 일로 와. 지금 제가 와서 도망갔대요. 네 맞아요. 저 애들이 조금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펭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 친구가 펭구 배에 똥칠 했네. 밥 먹을까? 얘는 좀 부리 앞쪽에 갖다 줘야지 먹이를 먹어요. 생선 냄새를 맡은 모양인지 다른 펭귄들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네. 저 빨간 애 줘볼래요? 빨간 애 지금 배고파서 잘 먹는데. 저도 용기를 내봤는데요. 아이고. 이거. 아니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더 놀라기 때문에. 그럼 다른 친구 먼저 먹어. 이 세 마리. 도망갔어. 가지고 도망갔어. 각자 먹는 것과 양이 다 달라서 꼼꼼히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머리부터 이렇게. 그런데 유난히 한 펭귄이 제 주위를 알짱댑니다. 이름이 뭐예요? 얘는 펭식인데 네. 시력도 좀 안 좋고 펭귄들하고는 그냥 약간 막 어울려서 지내는 편은 아니고 어색해. 안 먹어. 왜 그래? 펭식이는 계속 옆으로 오네요. 네, 펭식이는 사람을 좋아해요. 펭귄보다. 펭식이는 야생에서 태어났으면 도태됐을 거예요. 펭식이는 여기서 태어난 친구고요. 이렇게 장애가 있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같이 사는 펭귄들이 해치지 않고 잘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펭식이 됐어? 펭식이 여기에요. 얘가 한쪽이 안 보여서 조금 네.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걷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겠다. 밥 먹을 때도 보면은 지금 네. 보이시죠? 네. 못 나가게 이렇게 네. 막아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막고 사선으로 이렇게 막고, 여기 뒤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뒤를 살짝 잡고 이렇게 먹여야겠지. 밥 먹자. 먹이로 부리를 툭툭 치면 그제서야 알아채고 이렇게 받아 먹습니다. 자, 펭시가 밥 먹자. 입을 아예 안 벌리는데요? 냄새는 맞는데. 우리 쪽에 툭탁탁탁 튀어나와서. 툭탁탁탁. 여기서. 여기서. 이 눈이 안 보여서 몰라가지고 제 손을 먹이라고 오인하기도 하고 제 앞치마를 먹인 줄 알고 쪼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서 더 약간 좀 마음이 아팠어요. 펭시가. 밥. 한 번만 먹자. 여기 있다. 자,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안 보이지. 아이고, 어이구, 잘 먹는다. 오. 성공했다. 잘했어. 애기들 네. 이웃이 먹일 때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그 느낌이. 똑같나 보네. 사람처럼 동물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삽니다. 그 고유성을 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엔 누구 차례일까요? 네. 이 친구가 바로 찬물범입니다. 이게 밥을 주면서 체중 재고 건강검진하고 이걸 한 번에 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복에 체중을 재고 그다음에 네. 먹이를 주고. 다온이. 2주에 한 번 체중을 재면서 먹이 양을 조절합니다. 113.8. 네, 적으시면 돼요. 네. 다온이 113.8. 네. 한키. 으쌰. 자. 오. 저는 양키는 103.8.
잘했어. 양키가 제일 잘하네. 아레스랑 얼망이. 저랑 이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몸을 낮추시고 저처럼. 네. 몸을 낮추. 네. 오, 깜짝이야. 양이 올라왔네. 자, 자 양이 쭉.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네. 어, 잡는 잡고? 방법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잡았을 때는 혹시 이 친구들이 마음이 급해서 물면은 손가락이 물리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물릴 일이 없겠죠. 이거를 손 숨기고 네. 이렇게. 오, 잘 먹는다. 잘 먹죠. 근데 밥 주는 시간이라고 진짜 밥만 주면 그건 조금 아마추어죠. 이렇게 물이 올라왔을 때 네. 전체적으로 바디를 전체 봐주세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상처 없어 보여요. 네, 지금 없고. 아, 이건 귀. 입안 안도 한번 볼까요? 아, 깨끗하네요. 깨끗하죠? 네. 잘했어. 잘했어. 양키를 먼저 볼까? 하나, 둘. 먹이를 줄 때마다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변화 추이를 토대로 돌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배를 한번 봐보세요. 네. 자, 전체적으로 아까랑 똑같이. 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혈관을 최대한 여기서 찾아가지고 체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메디컬 트레이닝 일종인 체열 훈련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피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나중에 저항 없이 바로바로 체열도 할 수 있고 체온 측정도 할 수 있어요. 전문 용어로 메디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혈액 채취 등의 의료 절차에 동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청소는 눈치껏 막내의 몫입니다. 이걸 20분 만에 이거를 20분 안에 쳐야 된다는 게 안 믿겨져요. 아까 밥 줬죠? 나 바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넘어와서 이 친구들 밥 주고 체크하고 나와서 설거지하고 30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야 또 다음 친구도 밥을 주러 가야지. 아, 그러네. 그죠? 또 있구나, 다른 친구들이. 하실까요? 이곳엔 300여 종의 해양생물, 5만 5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물속 생물을 돌보는 건 오직 아쿠아리스트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급하게 이제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땄거든요. 지금 다이빙을 끝내고 나온 얼굴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제 시작입니다. 수영 실력과는 무관하다기에 덜컥 도전했는데요. 네 번의 개방수역 훈련을 받고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오픈워터 등급 자격이 생깁니다. 오픈워터를 딴 데에는 거대한 메인수조를 유영하면서 인어들과 누라 하트도 그리고 거북이랑 같이 손잡고 막 헤엄치고 매력적인 인어 같은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왔죠. 근데 이 수조 들어가야죠. 전체하는 수조인데. 헐. 물진 않아요. 얜 뭐예요? 얘 무섭게 생기네. 쟤가 곰치예요. 아, 저게 곰치예요? 저 친구 이빨 진짜 날카로우니까 조심하세요. 물어요? 그래도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런 주황색 이끼 보이세요? 네네. 곰치 수조의 얼룩덜룩한 이끼를 제거하는 게 제 일입니다. 막상 들어가려니까 떨려요. 계속. 그다음 마스크 써보시고.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진 않은데 예쁘게만 나오면 되거든요. 예쁘게 나올 수는 없어요. 자,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셔야 돼요. 급하게 들어가면 친구들이 놀래요.
곰치 진짜 무섭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곰치 보이지도 않고요. 저를 더 무섭게 했던 건 관람객의 시선?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더 컸죠. 밖에서는 잘 보이던 이끼가 안에선 안 보여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몸이 계속 뜨네요. 원래 근데 수심이 얕은 수조일수록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신입 때 많이 굴렀어요. 여기. 좀만 더 내려, 좀만 더. 여기. 안 돼. 오늘 처음 외근 네, 나간다 해서 처음 만난 어류 선배님들이세요. 아, 그런데 외근은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외근이? 한 4시쯤 커피 마시다 퇴근하는 거 아닌가요 외근?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서 일할 걸 하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오늘 이곳에 갑니다. 죽방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목에 부채꼴 모양의 대나무 그물을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거두는 방식입니다. 주로 멸치를 잡지만 사실 다양한 물고기가 들어와서 그중 일부를 채집하기도 하는데요. 수조에 선보이거나 연구 목적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생물 담아가려고 지금 이렇게 큰 거 준비하거든요. 이거는 산소통인데 네. 이제 여기 배 위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네. 물 안에 이제 물고기들이 숨을 쉬다가 이제 뭐냐 산소가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둘이서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네.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죠. 예. 예. PD. 네. 안에 들어와서 내 흐름을 딱 보라고. 여기서 봐야 어떻게 하는가를 여론을 익히나야. 네. 설명이 필요 없잖아.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고정된 다음에. 예. 네. 간단해. 이걸 한 바퀴 돌면 돼. 원통 가장자리를 따라 그물을 한 바퀴 훑으면 멸치가 아주 콸콸콸 쏟아집니다. 아 여기 갈치도 보이시죠? 처음 보는 광경이라 정말 신기했습니다. 꽃게, 꽃게. 개 잡혔어요. 네. 진짜 별 생물이 다 나오네요. 팔딱팔딱거려. 우선 사장님의 일손을 도왔는데요. 선배님은 늘 해서 그런지 여기서도 베테랑 같아 보였습니다. 금세 다섯 통을 채울 만큼 멸치가 많이 잡혔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보기예요? 보거 잡혔어요, 보거. 일로 내려가셨네, 사다리. 아, 사다리가 있구나. 네. 야, 있을 게 다 있네요. 선생님 여기 뜰 채도 하나도 제가 안 챙겼다, 지금. 이거 이게 아니에요? 자, 한 입. 한 입으로. 아니, 지금 뭐 드시는 거야? 낚시 아니에요? 아쿠아리스트 눈 감으세요, 빨리. 선배님 눈 감으세요. 야. 아, 안 돼요, 저 아쿠아리스트라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얗죠. 이제 채집 시작입니다. 호랭이나 뭐 갑오징어나 좀 상처 안 나고 좀 그 조심히 가져갈 애들 있으면 오인수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호랭이가 뭐고 갑오징어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갑오징어 있네요. 옆에. 이게 오징어예요? 네, 갑오징어. 해끼죠, 작은 거. 우와! 여기 갑오징어다. 네. 갑오징어는 이렇게 물 안에 있을 때 색깔이 이렇다가 네. 얘가 스트레스에 따라서 네. 색깔이 계속 바뀌거든요. 아, 우와! 하얘졌어요! 네. 아, 네. 빨리 빨리! 주변 색깔, 네. 네, 주변 환경에 좀 색깔을 맞추려는 이게 경향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 죽방염 그물 안이 다양한 생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여기 갈치도 있고요. 저희가 이따 되면 갈치까지 가져갈 건데. 오, 갈치, 갈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좀. 어, 내가 잡았어. 제가 잡았어요. 제 박스로 잡았어요. 우와 엄청 크다. 이거 무슨 물고기예요? 놀래미. 놀래미. 와 패턴이 진짜 화려하다. 약간 베르사체 느낌. 이게 성대라고? 네, 성대입니다. 성대. 지느러미의 파란 포인트가 아주 매력적인 성대. 이어서 진한 줄무늬 모양의 보리새우까지 채집했습니다. 어이 뭐 살짝 물 담는다. 물 좀 담아주면 안 돼요? 물이야. 지금부턴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아 시청하시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네. 살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살려서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동 중엔 좀 쉴 법도 한데. 선배님들은 생물 상태를 점검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감독님 얼른 힘내세요. 지금 그 지치면 얘들 죽어요 빨리. 아 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을 확대하세요. 이제 물고기를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는 게 관건입니다. 하나, 둘, 셋. 채집한 물고기는 분류해서 각자 맡은 검역 수조로 옮기는데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칠 수가 있으니까 와 엄청 빠르다. 제가 난생 처음 채집한 갑오징어입니다. 모셔온 후에는 먹이나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데요. 일단 밥부터 먹여보겠습니다. 좀 넣어볼게요. 넣어보시면? 네, 맞아요. 어, 들어갔다. 네. 어, 새우! 오! 벌써 잡았어. 미쳤다. 어. 저 이렇게 얘가 빠르는지 몰랐어요. 엄청 빨라요, 사냥할 때는. 새우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 움직인다, 한 마리 움직인다. 우와! 다리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네, 촉수예요. 촉수예요? 네. 네. 저렇게 사냥을 합니다. 야, 무서운 애들이네. 새우를 팍 받아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 생명이지 이게 팍 뭔가 오히려 와닿는 느낌? 영상으로 보거나 혹은 사진 혹은 책으로 봤을 때랑 이거를 직접 목격했을 때랑은 내가 이 대상을 대할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생명체로서 느끼게 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일에 이토록 열심인 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는데요. 저도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뭔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얘네가 선물범보다 좀 많이 예민한 애들이거든요. 제일 예민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심한 경우에는 입질이 나올 수가 있는 애들이라서 움직이실 때 한 번에 확 움직이면 애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움직이실 때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주시고 큰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주시고 진짜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애들이라서 좀 충분히 조심은 해주셔야 돼요. 예민한 친구들이니까 제일 예민해요. 느리게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소리 겁을 먹으면 소리가 너무 무서워. 모두를 긴장시킨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수질 관리로 수조물을 교체하는 날이 곧 건강 검진과 대청소 날입니다. 이따가 저희 체열할 때 애 뒤지느러미를 이렇게 펼쳐서 잡아주는 고정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쫙 펼쳐주셔야 되거든요. 지느러미 발에서 체열할 때 붙들고 있기로 했습니다. 커피야. 먼저 부드럽게 쓰다듬어야 놀라지 않습니다. 닦을게요. 네, 알코올 소독. 저희가 사실 사람처럼 혈관이 밖에서 잘 보이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냥 대강 이 정도 위치. 네. 깔끔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빌었는데요. 색깔이 너무 안 봤네요. 실패입니다. 네, 아까처럼 지혈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쉽지가 않네요. 네. 잘 될 때는 한 번에 쭉쭉 잘 나오는데 안 될 때는 진짜 막 여러 번 질러야 나오고 그래요. 네. 걱정했던 것보단 굉장히 친구가 협조적으로 잘 해주고 있네요. 저 잡고 커피가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깔끔합니다. 이 친구는 뛴 거죠? 잠깐만요. 네. 와, 성공. 처음 치고 되게 보정 잘 하시는데요? 저 재능 있나 봐요. 네. 저는 좀 재능이 있나 봐 생각했어요. 여기 너무 잘하셨어요. 바로 잘하시는데요? 잘하는 건가요? 네. 진짜요? 네, 열심히 잘했어요. 라고 해주니까 진짜 잘한 줄 알았거든요? 아, 버릇이 입버릇. 원래 지금 혼을 내야 되는데 가시가 아니에요. 네, 혼을 냈어야 되는데 칭찬만 한 것 같아요. 저희 동물한테 항상 칭찬만 하거든요, 계속. 어, 잘했어. 오, 잘하네. 잘 먹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많이 이게 붙어 있어요. 건강검진이 끝나면 목욕 시간입니다. 뭐 몸통 연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네. 합도부 같아. 그래서 이제 문지를 때도 애들 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간 반대 방향으로 좀 밀어줄 수 있게. 네. 너무 위에서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아,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하고 쨍쨍하고. 제가 다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할게 세게. 커피의 협조 덕분에 무사히 원리 행사를 마쳤습니다. 열량을 보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수조에서
아쿠아리스트의 자격을 검증받게 될 겁니다. 안 물어요. 아, 네. 여기가 지금 입수 장소가 여기예요. 네. 일단 들어가면은 현식이하고 은기 씨는 앞에 나가고 시간 맞춰서 피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피딩님하고 저는 바닥까지 찍고 네. 좀 적응하고 있다가 여기 아크릴 붙어가지고 청소하는 거. 네. 그거 하고 끝내고 올라오는 겁니다. 일단 피딩 끝나고 공기 50바 이하로 나오면은 바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게 쓰시는 건가요? 네. 올라옵니다. 혹시나 뭐 귀가 아프다 할 때는 아프다. 아프다. 귀 아프다. 귀가 아프다. 코가 이게 이퀄라이징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코 이퀄라이징 안 된다. 아프다. 아프다는 표현 해주세요. 내려갈 때.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아. 알겠어요. 그럼 장비 차고 들어갈 준비할게요. 네. 긴장해서 공기 빼는 걸 깜빡했습니다. 결국 파트장님이 저를 끌고 내려갔는데요. 관람객들을 보니 저도 진짜 아쿠아리스트가 된 느낌입니다. 신입 잠수부는 먼저 바닥에서 환경 적응을 시작하는데요. 점차 수조 속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막 올려서 헤엄을 치는데 자기들끼리 교통사고 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끼리 질서가 있고 저를 위한 공간도 있다고 느꼈어요. 선배님들은 능수능란하게 먹이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마지막 고객의 주인공은 우리 가오리 친구들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메인 소정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좋았어요. 먹이를 이렇게 주는 것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저도 슬슬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오리 먹이를 줘봤는데요.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예 먹이통을 들었는데요. 가오리 한 마리가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치면서 쾅 치는데 그때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먹이 박스를 이제 내 동생이 치고 이제 도망을 갔죠. 뭐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이제 진짜 저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4,000톤가량의 물을 담고 있는
이 거대한 수조 4벽을 닦는 일입니다. 안전 때문에 2명 이상이 입수해서 평균 1시간가량 머무는데요. 제가 상상했던 아쿠아리스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몸을 고정하기 위해 한 손에는 흡착판을, 다른 손에는 스펀지를 쥐고 흠집 사이에 이끼를 닦아내는데요. 10분만 문질러도 땀이 나고 손목이 아려왔습니다. 물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전기장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도구나 기계를 아무것도 못 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 손바닥만한 그런 수세미를 이용해서 그걸로 이끼를 다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면에 쌓이는 슬러지나 모래 같은 것도 저희가 손으로 다 치워줘야 되니까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네. 이거 옆에. 네.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짜고 힘들었어요. 진짜 손으로 닦아요. 이 유리 전체, 아크릴 전체를. 고생했습니다. 유영할 땐 몰랐던 피로와 함께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이렇게 고된 현장에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재밌죠? 저렇게 메인수조 들어가고. 너무 신기했어요. 저 때까지는 다이빙 면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신입 딱 이런 네. 모습으로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네. 손잡고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그때 떨어져도 여한이 없었어요. 너무 예뻐서. 네.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선배님의 그 얘기를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재미가 있어야지 확실히 이 일은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만 뛰는 게 아니라 사무직도 봐야 되고 동물도 돌봐야 되고, 아까 그 큰 수조들 보셨죠? 그거 사람에다 닦아야 돼요. 이 하나의 수조가 돌고 이 동물들이 자라는 데는 안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처음에 수달 수조죠? 자고 있네. 귀여워. 밤에는 건물 전체를 돌며 생물 상태를 확인하고 수온과 염도 등 수조 환경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관람 시간이 끝나도 누군가는 해양 생물의 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밤의 아쿠아리움은 정말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되게 조용한 곳에서 유영하는 생물들을 이제 보노라면 야간 업무로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잊게 돼요. 그러니까 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거든요. 누적돼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잊게 해줘요. 아쿠아리스트에겐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그 수초 수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앉아가지고 초록색 수초 수조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짝이는 그 열대어 볼 때 좀 힐링이 돼요, 또. 저는 아기 때부터 유독 물고기를 좋아했어요.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이제 놀러 가면은 요만한 아기가 그 모든 물고기 이름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했대요, 제가. 그 집에도 방 하나가 어항인 방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이 아니라 제 취미라 가지고 힘들진 않고 되게 재밌어요. 저도 좀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산멍, 물멍, 불멍 이런 것처럼 파란 메인수조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외근이 잡혔습니다. 바다 보복 담당하시는 분께서 갈 곳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네. 8월 8일에
네. 이번에 걸려있는 네. 구조에 뭐 이제. 아, 어망에 걸려있던 네. 친구를 구조하신 거구나. 올 6월에만 바다거북 두 마리를 구조했죠. 신고가 들어오면 아쿠아리스트가 출동하는데요. 동물 상태에 따라서 방류하거나 오늘 만난 거북이처럼 치료하며 돌보기도 합니다. 6월 8일에 구조된 개체인데 이제 조만간 좀 방류가 나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 전에 건강 상태 괜찮은지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김에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약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오늘 검진 결과가 좋아야만 다음 달 바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활발하네요. 그냥 지금 방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아이디를 240608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240608 너무 죄수 번호 같아요. 제가 제북이? 제북이라고 해주세요. 제북이로도 될까요, 혹시? 네. 아이인가요? 아이 있어요. 네. 이름 그냥 구조 날짜로 넣을게요. 240608로. 네. 다른 애들은 막 좋은 이름 많던데 왜 얘는 이름 안 줘줘? 너무 많아. 저 바다거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바다거북이 많다고? 몇 마리인데요? 저 60마리 있어요. 아쿠아리움이요? 네. 그럼 제 이름 따서 이름 지어주면 안 돼요? 아, 한번 지어볼까요? 제북이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원래 자기 이름 따서 지어주잖아요. 아, 근데 저희는 이름을 네. 더 안 짓는 게 네. 이제 이름 지은 게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네. 아파 아.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더 이름을 안 지으려고 하기는 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지었어요? 여기가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이쪽 피부가 전체적으로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소독해주고 계속 처치해주면서 지금 이쪽에는 피부가 좀 많이 자라나왔고 케라틴질 이런 딱지로 덮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푸더 레코드 코가 좀 말랑말랑합니다. 말랑해요? 네. 코 쪽은 이런 딱딱한 그 케라틴질이 안 덮여 있어서. 얘는 코가 있어요? 콧구멍 두 개. 아, 귀여워. 귀여워. 짠 게 없죠. 거북이의 매력 포인트예요. 정말 이렇게 막 눈 꼼꼼꼼꼼하고 꼼꼼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까맣게 동그랗게 나온 요 두 개가 양쪽에 있는 폐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봤을 때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얘는 폐에 문제 없습니다. 네. 뼈도 건강해 보이네요. 네, 혹시라도 골절 같은 거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다행이죠. 무엇보다 제북이란 이름으로 바다를 누비는 그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곳에서 아쿠아리스트가 방류한 바다 거북은 총 144마리. 제북이를 포함해서 이들 모두가 멸종 위기 중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태어난 메부리 바다 거북 31마리가 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31마리요? 네, 31마리. 이렇게 새끼를 부활시켜서 2, 3년 정도 키워서 방류를 나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07년도에 제주도 중문에서 이제 바다 거북이 마지막으로 산란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산란이 없었어요. 2007년 이후에 한 네. 번도 새끼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지구 온난화나 이제 서식지 파괴가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바다 거북이 태어나기 힘든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2017년 최초로 바다 거북을 인공 번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친구들을 매년 방류하며 종 보존에 힘쓰고 있었는데요. 드러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수조 뒤편을 떠올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조금 특이해요. 약간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로 인해서 얘가 살아갈 수 있다? 기르고 이 작은 생물들을 키운다라는 것 자체가 좀 좋았어요, 저는. 네, 덕심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동물 얘기, 네, 물고기 얘기. 다시 태어나면 어떤 직업 하실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은 어류팀으로? 이번에 물고기를 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건 재미가 없어요, 좀.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고된 노동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 진성 덕후들이 진하게 뭔가 파고들면서 개척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아쿠아리움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물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